충북에서 가장 늦게까지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제천 청풍호 벚꽃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찍 만개해 정작 이번 주에 시작하는 벚꽃 축제 때는 벚꽃이 없을까 봐 축제 관계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끝없이 이어진 벚꽃 터널. 화사하고 탐스럽게 피어난 벚꽃이 절정입니다. 잔잔한 봄바람을 타고 벚꽃이 춤을 추는 청풍호 주변에는 산뜻한 봄향기가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과 그리고 친구들과 분홍빛 꽃 물결석을 누비며 환하게 웃습니다. 구름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예, 공기도 너무 좋고 이 한송이 꽃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런데 3월 이상 고온 탓에 일찍 만개한 벚꽃 때문에 축제 관계자들은 울상입니다. 지난해엔 날씨가 추워 축제 땐 벚꽃이 피지도 않아 상춘객들의 항의를 받았다면, 어디서 왔는데 좀 이렇게 벚꽃이 피지 않아서 그냥 너무 아쉬워요. 어디 가서 항의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될랑가 모르겠네. 올해는 축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벚꽃이 만개해 일정이 또다시 꼬여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축제가 개막하는 오는 11일까지 비까지 예보돼 있어 벚꽃 없는 벚꽃 축제를 치러야 할 형편입니다. 축제 준비는 다 했는데 꽃이 이렇게 활짝 피니까, 준비는 했지만은 꽃이 다 지니까 손님한테 엄청 미안하죠, 뭐. 소문난 벚꽃 축제에 꽃이 없어 체면을 구길까? 축제 관계자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